제2대 대통령실 불적 회장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했습니다. 이관섭 회장은 많은 불적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은 이번에 처음 실장급에서 회장을 맡았다며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선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불교가 탄생한 날 성도제일이었습니다. 성도제일을 맞아 조계사 사부대중이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정진 의미와 환희를 함께 나눴습니다. 봉은사도 성도제일을 맞아 법회를 봉행하고 의미를 새겼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부처님이 성도함으로써 불교가 생겨났다며 성도제일의 중요성을 짚고 깨달음에 있어서 내면의 갈등 소멸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불교계의 성도제일 수행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가족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11명은 삭발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해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대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했습니다. 이관섭 회장은 많은 불자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은 이번에 처음 실장급에서 회장을 맡았다며 하루 단 몇 분만이라도 선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불자회장이 조계사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립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등훈스님과 인성환 대통령실 불자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도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립니다. 이관섭 제2대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법회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관섭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많은 불자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태민안과 국민 행복을 위해 항상 용맹정진하는 모습으로 온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습니다. 진각종 통림원장 도진정사와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등이 꽃다발을 증정하며 이관섭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종교와 정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함께 원활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 불자회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훌륭한 정치를 하셔 화합하는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대통령실 불자회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대통령실과 불교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에 이관섭 회장이 힘써주길 부탁했습니다. 불교계와 원활히 소통하고 불교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며 불교와 정부 간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화쟁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불교계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종교 편향 및 인재 편향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전에는 대부분 수석들이 대통령실 불자회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처음 실장급에서 회장을 맡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심으로 모든 일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행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선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있는 고요한 참나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의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보살행과 이타행 실천을 서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행과 자비의 실천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시기 국가와 사회 안정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국태민안 국민행복이라는 목표를 되새기며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어제는 불교가 탄생한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성도제일이었습니다. 성도제일을 맞아 6년 고행을 마치고 선정에 들어 비로소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정진과 환희를 나누려는 정진이 전국에서 이어졌는데요. 조계사 불자들도 깨달음을 향한 열정으로 어둠을 밝히며 용맹정진에 나섰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구도에 나선 시따르타 태자가 6년의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든 저녁,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이 오랜 고행을 접고 선정에 들어 성도에 이른 환희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정진 소리로 가득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성도제일 전날인 17일 성도제일 맞이 용맹정진에 동참해 정진 원력을 모았습니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로 시작된 정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과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이어질수록 깨달음에 대한 열정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성도제일 용맹수행기도 동참제자를 이시한 가족 모두 시심히 청경하고 수행이 경고하여 영원토록 퇴절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안욕 따라 산약 삼부일을 증득하며 올해는 새벽까지 이어가는 철야 정진을 대신해 저녁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짧지만 사부대중이 정진에만 집중하는 용맹정진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더 많은 대중이 동참하고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정진 방법에 변화를 준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모든 불자들이 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그 부처님 성도하신 날에 같이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을 더해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시간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제일 정진으로 올해 첫 신행 의지를 다진 신도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청룡의 해인 만큼 좀 더 용맹하게 좀 도전하자는 그런 뜻으로 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새해의 시작을 용맹 정진으로 시작한 조계사 사부대중은 깨달음의 환희와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을 닮아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보은사도 성도제일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부처님이 성도함으로써 불교가 생겨났다며 성도제일의 중요성을 짚고 깨달음에 있어서 내면의 갈등 소멸을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동쪽 샛별을 보며 정각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봉은사 슈리말라 합창단의 성도절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이 부귀영화를 벗어던지고 구도의 길에 오른 지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날을 기념하는 불교 4대 명절 성도제일. 봉은사가 성도제일을 맞아 어제 법왕루에서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법어에서 성도제일의 의미가 예전에 비해 축소되고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치열한 수행 끝에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으면은 불교란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도하시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불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부처님의 성도 과정을 설명하며 마왕 파순의 방해를 이겨낸 것은 곧 내면의 갈등을 하나씩 소멸해 나간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바깥의 적보다 내면의 적이 더 무섭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탐욕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의 근본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근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참석 대중은 원명 스님의 법어를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수행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들도 스님이 그 법문해 주신 대로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정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2000년 전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는 성도제의를 맞아 봉은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 것을 재차 명심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제 17교구 본사 금산사도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의를 기념하고 신행과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도제일인 어제 제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회관에 모인 300여 사부대중은 금산사 외주 도영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의지를 다졌습니다. 도영스님은 사부대중에게 보살행 실천을 강조하며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금생에는 보살로 살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도영스님은 참선과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쉼 없는 수행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경을 보고 다른 일을 독송하고 또 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발전을 자기가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불교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도 성도제일의 의미를 강조하며 일상 속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분은 참배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시고 큰 스님 법문 잘 들으시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있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지역 불자들은 성도제일 법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 실천을 다짐하고 스스로의 수행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광주불교연합회도 광주시청에서 성도제일과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법회에는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역 내 포교에 힘쓴 불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소년 전법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난 한 해를 회향했습니다. 연합회 신임회장 소훈 스님은 광주 지역 불자들과 함께하는 불교연합회가 되겠다며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가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어려운 삶의 희망과 의지처가 되는 한 해를 서원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양재동 구룡사 만불보전에서 회장 법안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 등 지역스님과 불자회,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법안스님은 구민을 위한 법석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데 감사를 전하며 마음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출가 60여 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며 갑진년 한 해는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정관계 인사들도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망과 의지처가 될 것을 소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가족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11명은 삭발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해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로 울분을 대변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어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끝끝내 우리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외면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도록 다 같이 분노해 주십시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뿐 아니라 희생자 명예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저 그것입니다. 정쟁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희생자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도 이태원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해가 된다면 당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곡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삭발을 결정한 유가족 11명의 아픔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종교계가 함께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끊어내는 아픔이 딸을 잃은 슬픔보다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스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해문 스님은 부처님 자비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무시하고 내팽개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만천하의 생명주의, 생명자비주의의 측은지심을 발동한 이 부처님 자비정신이라 이 정치권이 생명을 존중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인권을 내팽개치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계종 산호위는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일연 스님이 삼공유사를 저술한 사찰로 알려진 군의 인각사 극락전과 아미타불을 포함한 협시불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인각사 극락전에서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과 대구시 군의군 관계자 등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유형문화유산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호암 스님은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해 민족의 근원을 밝힌 소중한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와 연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려 국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조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은 경주 옥석으로 조각하고 금박을 입혔으며 대좌 뒷면에서 묵서가 확인돼 1688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천 일대에 천연 기념물 원앙 200마리가 집단 출몰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로 발견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BTN 카메라팀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실 불자회 제2대 회장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했습니다. 이관섭 회장은 많은 불자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3대 축인 비서실장이 불자 회장을 맡아 격상된 위상인 만큼 기대도 큽니다. 불교계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전통 문화가 더욱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